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.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? 몰라요. 어릴 땐 세상 모든 게 궁금하지만 나이를 먹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 호기심은 사라져간다. 그렇습니다.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찾는 탐험을 멈추지 않는다. 그런 개척 정신이 바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온 것이다. 파괴 정신 아닐까요? 난 이걸 몇 번째 보는 거야. 아무도 안 간대. 지금 저 산을 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. 그래요. 눈도 오는데 히말라야 산맥을 저길 오르는 건 미친 짓이야. 그래도 갈 거예요. 자, 옆 사람 고생하는 줄 모르죠? 조나는 여기 있어요. 누구 맘대로? 씩. 자, 오늘의 툼레이더 켠왕 어시스트 농약? 농약? 자, 농약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. 스킬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라라자흥. 근데 툼레이더 리부트에 저 옆에 친구가 나왔었나? 하지만 동물에서 눈이 떨어지는 건 안 좋은데. 이게 도원에? 리부트에. 그러니까 이 전작에. 서른 애가 있긴 했는데 그 이름이 지어가는지 모르겠는데. 조나. 그걸 모르겠네. 전화. 바람이 장난 아닌데. 와, 어, 엄청난 바람. 뭐야. 자, 저런 폭풍우면 말소리가 안 들리죠. 마이크를 아니 위. 아하하. 젠장. 살짝 헛디뎠어요. 자, 살짝 쫄긴 했어요. 우리 모두 쫄았다. 헛둘, 헛둘. 또, 야, 시작됐다. X. 말이 안 된다. 조나, 여기에요. 이 스파이더 장갑인가요? 아니요. 살짝 붙네요 모든 곳에. 내가 올라갈게요. 우리나라엔 김자인이라는 이 암벽 등반 챔피언이 있죠. 세계 챔피언인가요, 김자인 선수? 자, 하지만 김자인 선수도 이런 게 가능할까? 피켈로 찍어서. 뛰어 올라서 찍고 뛰어오르고 찍고 뛰어오르고. 아! 안녕히 가세요! 어? 나는 김자인이 아니었다. 뭘 잘못한 거지? 죽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. 사망각도였는데 죽진 않았어. 게다가 지금 상황이 무슨 미끄러졌겠죠? 저 절벽과 끝머리까지 더 올라가서 올라가서 뛰었던 것 같은데. 제가 안 잡아준 거야. 자, 이번엔 잡아줬습니다. 다행이다. 세상에. 야, 세상에. 심장 떨어질 줄 알았어. 다친 데 어디 없어? 네. 자, 남자가 거시기만 안 떨어지면 되는 거다. 엄청난 산악 등반 장비를 하고서 올라가고 있어요. 난 도전 정신이 없으면 이런 곳은 갈 수가 없겠죠? 게다가 이런 악천후에 이런 날은 셀파들이 아마 안 간다고 할 거예요. 정말 사라진 도시를 찾을 수 있을까? 어쨌든 어떤 가이드가 여기 산에서 유적을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. 성난 바다와 눈 보라치는 산 고산은 들어가는 게 아니죠. 엄청나다. 아,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엄청난 기압차가 있었나요? 동굴이라 충분해요. 정상에 거의 다 왔으니까.
정상에 거의 다 왔으니까. 자,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난리가 나겠다는 뜻이죠? 기본적으로 난리가 나고 싶다. 다 온 거예요, 전하. 자, 다 온 거다. 주인공이 여기만 지나면 될 거예요. 게다가 그 주인공이 라라 크로포드다. 올라가 보자고. 난리나 보자고. 기다리고 있어요. 뒤에 표정이 에이 지겨운 년 표정이. 알았어요. 여기부터는 기어 올라가야겠어요. 조심해, 얼음이 떨어질지도 몰라. 얼음이 떨어질 거야. 와! 조나도 내려왔어. 조나도 매달렸나 봐. 조심해요. 나랑 같이 가요. 온다! 파이어! 살았다는 게 신기하다. 게다가 조나가 저 줄을 어디다 묶은 게 아닌 이상 얘가 떨어지면 같이 죽는 거잖아. 그럴 때 보통 그래 라면 그 라면 먹고 안 돼. 라면 먹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. 자 그러니까 볼트로 고정을 보통 벽에다가 하니까 절벽에다가 하는 건데 이게 후발인 사람한테 줄을 묶어놓은 상태로 이렇게 가면 같이 죽자는 건데 원래 이런 건가? 자 우르릉 쾅쾅. 야 미쳤다. 탐험도 좋지만 이거는 경사가 안쪽으로 깎아질러 들어가 있는 벽이었죠. 자, 뭘 봤어요? 전하, 해냈어요. 유적이 보여요. 해냈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녀라. 빠방빵. 하늘이 노했죠? 아! 어! 부딪혔는데 정신을 잃지 않았다. 내가 끌어올려 줄게. 이야. 저기 저쪽이요. 빨리 저쪽으로 흔들. 흔들. 됐다. 아, 장난치지. 가자. 허. 자 이번에 저는 두 번째 시도에서 자꾸 뒤졌었군요. 됐다. 우르릉 쾅쾅. 자, 액박원에 툼레이더 판매량이 있어 신통치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빨리 서둘러 맙소사. 그러니까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이제 1편을 하면서 아니면 다른 게임들에서도 그렇고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점프! 근데 진짜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. 자 끝이 안 났..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! 온다! 점프! 마이너스의 발이라고 해야, 마이더스의 발이라고 해야 될까? 발이 닿는 곳마다 다 박살나요. 벽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대충 보여주지 않습니다. 안 보여주고요.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어요.